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소설가, 그리고 이야기꾼, 소설가 성석재 씨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투명인간 나온 게 작년 여름이니까 뭐 벌써 1년 가까이 돼가네요. 네, 아마 탈고한 게 무렵쯤 같습니다. 한 4월 하순쯤? 네, 그쯤에 탈고한 것 같네요. 지금도 많은 독자분들이 찾고 있다고요, 그 책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때요? 지금은 그럼 다른 작업들 또 진행하고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아, 예, 물론, 예. 아, 작가니까, 아, 글을 써야죠. 그래서, 뭐, 그동안 산문을 책 한 권 분량 정도, 되는 뭐 에세이라면 에세이, 이야기라면 이야기 그런 것들을 썼고요. 특정한 주제가 있는 산문은 아니고요. 과거에 왜 음식 이야기 같은 것도 쓰시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주제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어떤 장소? 공간. 네, 장소에 얽힌. 장소는 반드시 또 시간하고 결부가 되니까요. 내가 가보았던 그 어떤 네, 곳. 네, 한국입니까? 네. 배경은? 외국이 많습니다. 아, 외국? 네. 그럼 성석재의 외국 여행기? 뭐 이런 식이 되는 건가요? 그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곳저곳, 기왕이면 조금 낯선 곳, 생소한 곳이,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낯설다면 사람들이 흔히 안 가보는 곳? 그렇죠. 뭐,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다니시니까. 어딜? 뭐 예전에 갔던 곳들입니다. 가령 뭐 칠레 같은 곳. 칠레. 네, 칠레 얼마 전에 그 지구상에서 가장 별이 잘 보이는 곳으로 선정이 된 적도 있는데 아타카마 사막. 네, 네. 산페드로라는 그런 도시나 뭐 푸에르트 나탈레스라는 그 파타고니아 지역에 있는 그런 곳. 뭐 그런 곳들입니다. 언제 그런 데 또 다녀오셨어요? 제 기억에는 그게 아마 EBS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 세계 테마 기행인가요? 아. 초창기에 칠레를 갔었습니다. 어. 그런 것, 뭐, 그런 방송과 결부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레지던스 프로그램, 뭐, 베를린 같은 곳, 예, 그런 데 갔던 기억, 레지던시 예.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작가한테 어느 공간에 가서 몇 개월 계시면서 작품 하나 좀 네. 좋은 구상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 예, 창작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때 저는 한국문학 번역원이라는 곳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이 좋게 3개월간 베를린에 가 있었고요. 예. 베를린만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이것저것 강연도 좀 다니고. 또 여행도 좀 하고요. 그랬었죠. 네, 전부 그러니까 성 작가님 자기 돈 내고 가셨던 데는 아닌 경우가 많네요. 드물지만 있긴 있습니다. 지금까지 94년에 첫 소설집을 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12월에.
그러면 2004, 2014, 이제 20년 조금 넘었는데, 펴내신 소설 작품이 모두 몇 권쯤입니까?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번 세봤는데요. 네. 한 30권은 안 되고요. 20권 언저리 같은데, 20권에서 30권 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평균 잡으면 1년에 한 권 이상?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물론 거기에는 시집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문집도 한 4, 5, 6권? 뭐 그런 식. 다른 작가들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 1년에 보통 한 권 좀 이상 글을 써낸다는 게 많은 편이에요. 어떻습니까? 글쎄, 이건 사실은 뭐 상대 비교가 안 되는 거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 뭐 어떤 요구에 따라서. 그런데 아마 평균적으로 보면 많은 축에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도 제가 좀 늦게 소설을 좀 늦게 쓰기 시작해서 처음 쓰기 시작한 게 3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렇죠. 남들이 20대에 못한 거. 늦게 배운 뭐 도둑질. 예. 예. 이슬이 잤는 줄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아마도 그런 좀 일찍부터 소설 쓰기 시작했다면 그 충동이나 소설을 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소설로 전환시키는데 효율이 좀 낮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좀 나이 들어 쓰게 되니까 약아져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서 이제 산업 현장식으로 말하면 그 수율을 좀 높이는 그러니까 어떤 소설로 쓸 만한 게 있으면 예, 예. 대체로 많이 쓴 그 결과가 이렇게 권수로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야기 보따리, 두 보따리가 지금 동시에 딱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왜 30대 중반 남들에 비해 늦은 나이에 쓰기 시작했을까? 하나의 보따리고 네. 또 하나는 뭐 좀 효율이 높다. 하나의 딱 주제를 잡으면 좀 금방금방 생산성 있게 써낸다. 네. 어떻게 쓰시는 건가? 이 두 개의 보따리가 펼쳐져 있는데 네. 어느 보따리부터 펼쳐볼까요? 먼저 물부터 마시겠습니다. 갑자기 긴장이 되시나? 제가 우리 성호철 씨하고는 뭐 과거부터 인연이 좀 있어서 네. 60년생이시고 네. 경상북도 상주 출신이시고 네. 직장 생활을 연세대 법대 나오시고 직장 생활을 한참 하시다가 때려치고 이제 작가가 되셨는데 그 한때 직장 생활 하실 때 같이 그 회사에 다니셨던 동료분을 또 제가 잘 알아요. 아, 예. 자, 그 얘기부터 풀어보죠. 아, 좀 때려쳤다면 좀 과격하고요. 신세를 좀 졌죠, 직장에서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어디에 매여서 뭔가 조직적으로 뭘 하는 그런 근데는 좀 서툰 편이에요, 기질적으로. 좀. 원래가? 예, 좀 얽매이기 싫어하고, 좀 자유주의적이고, 한 그런 사람인데. 언제부터 알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얽매이는 데는 좀 그렇구나. 아마, 뭐, 20대 초쯤에. 대학 들어가고, 예, 그때. 뭐, 중고등학교 때는 누구나 다 비슷하게, 저는 또 집이 또 멀고 해서, 고등학교 때는요. 꽉 짜인 시간 속에서 지내다가 말하자면 20대 들어가서 대학 들어가고 하면서 일종의 해방기를 맞았죠. 그렇죠. 그러다 신나게 놀죠, 뭐.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또 여기저기 다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얽매이는 걸 정말 싫어했구나. 그걸 그때 알게 된 거죠. 근데 취직은 왜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마 80년대 후반 같은데요. 그렇죠. 그때가 흔히 말하는 단군 일의 최대 호황기였죠. 예, 예. 85년 9월인가 프라자 합의 뉴욕에서 그 이후에 3조 호황. 예, 3조 호황이 닥쳐가지고 뭐 그때는 참 취직도 잘 됐죠.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내 집 마련을 한다, 뭐, 차를 산다, 이런 식의 그, 일이 벌어지고, 외식을 하게 되고, 뭐, 예. 그때 굉장했죠. 그 무렵이라서 별로 힘들지 않게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한 이유는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아니, 얽매여서 하는 건 싫어했는데, 젊은 시절에. 그렇듯 싫어, 그 기질과, 기질과 삶은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혹은 세상이 이렇게 애를 써서 힘들게 이렇게 가르쳐서 여기까지 키워주셨는데, 뭔가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그런 게 있었죠. 하긴 여쭤보고 나니 참 우스운 질문이네요. 그때 뭐, 그 비싼 돈 들여 대학 공부하고 나면 다 취직해서 뭐 밥벌어 먹고 그렇죠. 살고 뭐 그런 거죠. 네. 아니, 그 질문 전에 그러니까, 네. 대학 시절 그 내가 이렇게 어디에 얽매이거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런 삶을 사셨을 거 아니에요, 느낌상. 네. 그랬을 때부터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소설가가 돼야 되겠다. 혹시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까? 그렇진 않. 그때 이미 어떤 시를 썼죠. 시를. 네. 소설 시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그렇지만 요즘도 시인들을 만나면 그런 걸 느끼지만. 시를 쓴 사람들은 소설 쓰는 사람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 뭔지 예. 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그 신성한 문학을 뭔가 밥벌이에 이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혐의를 두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학을 좀 절대시하는 그런 성향. 예. 그때는 시를 쓰고 있어서 저 자신도 소설보다는 어떤 시에서 제가 표현하고 또 얻고자 하는 어떤 극점을 발견하게 되길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쓸 생각은 거의 없었죠. 근데 시인의 삶을 살겠다? 시인의 삶이라는 거는 현대에서는 거의 가능하진 않죠. 근데 뭐 어떻든 수입이 안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소설가적 관점입니다. 아. 그런데 수입하고 상관없이 뭔가 자기가 희망하는 게 있죠. 희망이란 말 그대로 이루어지기는 힘들지만 무엇인가 자기가 실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욕망의 결과를 보고자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시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무슨 부산물처럼 같은 예. 문장으로 돼 있는데 부산물처럼 이렇게 시가 안 되는 것들이 쌓였어요. 한 시를 한 10년쯤 쓰니까요. 그때 시집을 한 두 권 정도 분량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까. 예예. 예. 그래서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시를 쓰는데 더 집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리를 한 그 문장의 덩어리들 이야기 시가 안 된 그런 것들이 소설이 된 셈이죠. 그게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시절부터 시는 좀 쓰기 시작을 하셨고 네. 또 남들 다 하듯이 직장 생활을 했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시는 간간히 쓰셨고 네. 간간히가 아니라 꽤 열심히 썼죠. 어떤 그러다가 소설이 나오게 됐고 소설이 나오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셨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86년에 첫 직장에 들어가서 몇 개월 있다가 그만두고 또 87년에 두 번째 직장에 들어가서 93년 가을에 그만뒀으니까요. 꽤 오래 다니셨네요. 그리고 거기. 첫 소설이 나온 게 94년 12월이니까 한 1년 정도 사이. 그동안에 이제 시에서 소설로 전환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한 5, 6년? 6, 7년? 예, 예. 그쯤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다니셨던 회사가 어떤 종류의 회사였죠? 흔히 말하는 대기업? 에서 홍보 관련 업무, 회사의 어떤 행사? 같은데 지원도 하고요. 가령 이를테면 바둑대회 같은 세계바둑선수권대회 같은데 또 지원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를 이제 더 이상은 못 다니겠다 해서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결혼도 했고
운 좋게 집도 마련하고. 아유, 1층 마련하셨네. 아, 그때, 아,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고 말씀드리죠. 그, 분양을 그때는 이렇게 추첨으로 할 때인데, 분양도 받고, 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하는 그런 뭐, 인간적, 사회적 의무?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죠.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기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만두는데 노력을 집중해가지고 마지막 해에는 그에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다시는 안 다니겠다 이런 것을 의도했다기보다는 그만두는데 전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다니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았죠. 그런 생각 자체를. 일단은 그만두고 나서 내가 뭘 할지 내가 뭐가 될지 앞으로 그건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요.